안녕하세요. 부족한 라미스트 이성입니다. KBS 생생정보 맛있으면 0칼로리는 경기도 포천시 소읍 송우리에서 통오징어 튀김 국물 족발로 유명한 오징어 족발 브라더스를 소개합니다. 이 집은 야식의 황제 족발집인데요. 그냥 족발이 아닌 다른 곳과 다른 족발집입니다. 쫀득한 족발 위에 쫄깃한 통오징어가 들어가는 통오징어 족발 한상이 유명한 집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배추쌈에 족발, 오징어, 콩나물을 얹어 쌈을 싸서 먹는 맛이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촉촉하면서도 야들야들한 살코기와 탱글탱글한 오징어가 만나니 누구나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족발의 무한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오징어 족발만큼이나 막강한 비주얼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통오징어 튀김 국물 족발이라고 합니다. 족발에 국물과 기름에 튀긴 통오징어가 들어간 국물 족발인데요. 얼큰하고 시원하고 바삭해서 족발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얼큰한 국물 속 수북하게 쌓인 족발과 바삭한 통오징어의 만남은 주인장 손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주인장은 물닭발, 국물 떡볶이는 있는데 국물 족발이 없는데 착안해서 차별화된 메뉴를 고민하다가 탄생한 것이 바로 통오징어 튀김 국물 족발이라고 합니다. 잡냄새 없이 쫀득한 족발 맛의 비결은 족발 세척 과정에 있는데요. 핏물 제거와 육질이 쫄깃해지기 위해서 일일이 족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4-50년간 숙성시킨 시간장에 족발을 넣고 여기에 마늘, 사과와 팔각, 월계순잎 등 6가지 약재를 넣고 잡냄새를 확실히 잡기 위해 구기자를 여기에 넣는다고 합니다. 한번 삶은 족발은 각종 채소를 넣고 고추기름에 볶아서 화끈한 불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시간장으로 맛과 색을 입힌 구릿빛 족발은 찬바람에 1시간 이상 식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천천히 식어서 육질이 단단해지지 않고 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에 식혀서 쫀득한 식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물에 들어간 족발은 깍두기 썰듯 두껍게 썰어서 쫄깃한 식감을 한 번 더 살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물 속에서도 족발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맛의 정점을 찍어줄 통오징어 튀김까지 올려주면은 새콤달콤 아삭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통오징어 튀김 국물 족발입니다. 또 다른 매력은 얼큰한 국물과 족발의 강렬한 만남입니다. 국물 맛의 비결은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청양 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를 섞어서 국물의 칼칼한 맛을 살린 후에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3년간 숙성시킨 묵은 된장과 카레가루를 넣어서 비법 소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소스는 국물 족발 맛의 바탕이 됐다고 하는데요. 윤기 자르르 흐르는 족발에 칼칼한 국물까지 더해주니 도저히 안 먹고는 배길 수 없는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국물 족발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통오징어 튀김 국물 족발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통오징어 족발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 밖에 오족보, 통오징어 족발보쌈, 오족뱅이, 통오징어 족발골뱅이, 족뱅이, 족발골뱅이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